근데 이제 사토시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100만 개라고 지금 사람들이 사토시 지갑으로 이제 추정을 하거든요. 100만 개로 따지면 그때 가격으로 치면 5천만 달러인 거예요. 5천만 달러. 네, 행복할 그때 만하네요. 행복할 만하죠. 그리고 그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토시가 비트코인은 가치, P2P 화폐가 아니라 P2P 화폐를 넘어서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금융으로서 기존 화폐와 금융 시스템이 취약한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겁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은 중앙은행과 국가가 무분별하게 화폐를 갖다 발행을 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발행량이 제한된 통화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뭐냐면 가치 저장 수단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은행이라는 게 신용 창출을 갖다 계속하면서 우리의 개인 정보를 갖다가 끊임없이 가져간다. 근데 은행이라는 거는 충분한 자금을 갖다 보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개인들이 리스크에 처한다. 그렇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기술적으로 P2P만은 얘기하고 자기가 그 노드라든지 그 프로그램의 잘못된 어떤 버그를 잡았다는 얘기만 계속했지. 사토시와 이런 화폐의 철학과 그리고 정부의 규제에 관해서 내가 논의했다는 얘기는 한 번도 할피니가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사토시가 한 금융과 정부에 대한 생각과 할피니가 한 금융과 정부에 대한 생각이 너무 똑같아요. 99.9%. 뭐, 이제 제가 약간 어그로를 끌고 약간, 뭐, 물론 너무 확신하시는 걸 수도 있긴 한데, 지금 얘기해왔던 거를 이제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 생각의 수준, 생각의 폭이 너무 유사한 너무 측면이 유사하죠, 많고, 너무. 또 말했던 게, 사토시 너무, 너무 나카모토가 유사해요, 이 비트코인 백서에 썼던 P2P 화폐로서의 그 저장 수단으로서의 가치, 이 얘기 자체를 얘기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둘 사이에서 그 얘기를 논의한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 적이 근데 없었어요. 할피니가 똑같은 얘기를 네, 이제 아, 돌아가시기 전에 둘이 했다. 비슷한 얘기를 갖다 계속해요. 그리고 그 할피니가 이제 마지막에 죽기 전에 2013년 3월 19일 날 편지를 씁니다. 그 비트코인 ORG에다가 써요. 비트코인 ORG에다가 썼는데 여기서 할피니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자기가 70여 개의 그 블록을 채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게 많이 알려지기를 할피니가 그 70번대 블록을 채굴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사토시는 할피니인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블록이라는 거는 10분 단위로 나오니까 하루면 한 시간에 6번, 하루면은 뭐 140번, 150번, 160번 나오니까 그럼 첫날 같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 채굴했던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고 그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좀 잘못 오역한 부분이 있었던 거죠. 어느 분들이 그걸 소양하면서 보니까 70여 개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70여 개라고 했는데 당시에 비트코인이 10분당 블록 하나당 50개가 채굴이 될 때예요. 하나당 네, 50개. 하나당 50개. 그러면은 80개면 얼마가 되냐면 4,000개예요. 그리고 4,000개고 그 당시 제가 비트코인 가격을 갖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시별로 요즘처럼 나오진 않고 그 주간 단위로 이렇게 통계가 있는데 워낙 쌀 때니까 또. 그 당시 비트코인이 급등한 가격이 40몇 달러예요. 한 개당, 예, 그러니까 그냥 넉넉 잡고 다잘 쳐주고 할피니가 78개의 블록을 갖다가 채굴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다 가지고 있다고 해봤자 당시 가격이 20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많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 3억이군요, 3억. 네, 어쨌든 간에 많은 금액이 아니에요. 근데 할피니가 3월 19일 날쓴 편지에 보면은 내 아이들에게 이걸 이제 유산으로 남겨주고 나는 이제 뭐 경제적 걱정은 없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아니 뭐, 이게 노숙인이 부자 된 것은 아, 모를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리고 할피니가 또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채굴을 갖다가 하다가 그 며칠 더 하다가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78개도 그때는 이제 비트코인 이제 경쟁 단계에 들어갔을 때거든요. 예. 왜냐면 사토시도 채굴하고 있고 할피니도 채굴하고 있으면 둘만 한다고 하더라도 경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컨셉상은 그렇게 경쟁이 예. 되죠. 예. 그러니까 그 10분당 하나를 한다고 하면은 10시간을 하면 60개가 나오는 건데 네. 그게 아니라 그 공개를 갖다 해서 사람들이 다운로드를 받아서 나도 채굴을 갖다 시작하던 때거든요. 만약 그렇다고 치면은 뭐 혼자 독점은 하지 않았을 거로 보이고. 그런데 그 굉장히 아무튼 여유로운 부자 된 티를 내요. 갑자기. 네, 갑자기. 본래 부자긴 했어요. 그때 인터뷰한, 그러니까 루게릭병에 걸려서 인터뷰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은 비트코인 초기 이게 어떻게 제도화 되는가를 갖다 보여준 그 뱅킹 온 비트코인이라는 네. 그런 동영상을 여러분들도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걸 찾아보면 할피니가 이미 그 루게릭병에 걸려서 그 아내가 이 휠체어를 갖다 끄는 상태에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인터뷰를 갖다 하는데도 굉장히 행복해해요. 그 행복해하고 당신이 그 비트코인 만든 거 맞지? 그러면 아니 하면서 웃어요. 근데 그렇게 아주 해맑게 웃는데 그 행복해요. 항상 이 사람은 그 죽기 직전까지도 그이 마지막 유서 비슷하게 썼을 때도 자기 행복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아직도 코딩 50배의 속도가 느려졌지만 지금도 코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비트코인 물려주게 돼서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근데 20만 달러면은 별로 부자 아니죠? 뭐, 어제 그냥 자동차 조금 비싼 거한대 그러니까, 가격 예. 정도, 근데 예. 이제 사토시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100만 개라고 지금 사람들이 네. 사토시 지갑으로 이제 추정을 하거든요. 100만 개로 따지면 그때 가격으로 치면 5천만 달러인 거예요. 5천만 달러. 예, 행복할 그때. 만하네요. 행복할 만하죠. 예. 행복할 만하네. 어디까지는 다 추정이지만. 예. 아니, 적어도 20만 달러 갖고 행복할 것 같지는 않고, 예. 자기도 글로 쓰고, 글로 쓰면서 자기는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고, 근데 뭐 애들한테 유산으로 물려줬다고 하고, 예. 그리고 이 양반이, 죽었지만 아직 몸은 썩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 자기 몸을 냉동 보관하고 있어요. 나중에 기술이 발달했을 때 다시 살아나려고. 루게릭병을 갖다 극복하려고 다시 살아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유족의 있고 의지기도 하겠죠. 예, 뭐. 유족의 의지기도 하겠죠. 예. 그러면은 그뭐 유족들이 살려주겠죠. 네. 예, 그러니까 사토시라는 사람이 과연 여러 명이었다고 하면은 그 어디선가 나와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사토시라는 사람이 만일 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굉장히 죽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인데 네. 이미 그 사토시가 호련이 사라졌는데 그 사라진 게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 죽음을 동반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본인 스스로가 냉동이라는 형태로 사라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살아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진짜 여러분 세상 어딜 봐도 없습니다. 20만 달러냐, 5천만 달러냐. 네, 저는 후자에 가까우니까 그렇게 행복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본인이 낙관적인 사람이면서도 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돌아가셨을 때 시점이 뭐 예. 2000년대 후반이기 때문에 뭐 그렇죠.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정도 이제 전, 돌아가신 건 2014년이니까요. 예. 한 10년 2014년이니까. 전인데. 예. 그 당시에 뭐 물가가 옛날처럼 엄청 뭐싼 것도 아니고 그때도 예. 이미 뭐 지금하고 비슷한 수준이기 그렇죠. 때문에 뭐 20만 달러 갖고는 택도 없고요. 행복하려면 5천만 정도 돼야 특히 자식 얘기를 그렇게 했다면서요. 그러면은 내 아들과 딸이라고 분명히 명시했어요. 이렇게 예. 잘 보관돼 있고 걔네들이 기술적으로 이걸 꺼내는데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난 생각한다. 네. 그리고 자식들에게 증여하기 위한, 그리고 증여했을 때 행복한 수준이면 20만 달러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 크게 맞지 않나? 비트코인이 100개짜리, 100만 이 개짜리. 비트코인이 그 비트코인 고고학자들이 있거든요. 아, 예, 그리고 그래요? 뭐냐면은 그것도 뭐예요? 이제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은 그 비트코인이 누가 어떤 방식으로 채굴했는지 이렇게 추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 기록부터, 예, 옛날 예. 기록부터. 근데 그 사람들 얘기가 그러니까 필하니가 채굴한 비트코인 블록의
그걸 갖다 알아요, 이 사람들이. 그럼 이 피라니가 채굴한 블록과 사토시가 채굴했을 걸로 추정되는 블록의 그 해시값을 만들어낸 논스, 이런 것들이 유사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무작위적인 숫자를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답을 구해내려고 하면은 그것들이 그 무작위적인 숫자를 갖다 다른 곳에서 했으면 막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일관성 있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같은 컴퓨터일 가능성이 있다. 아, 난수를 만드는데. 예, 예, 라고. 정말 이게 무작위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패턴이 보이면, 패턴이. 한 기계의 로직이다. 예, 패턴이,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내는 로직이 완전히 갈라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계열상에 있는 그런 숫자라고 주장하는 그 비트코인 고고학자 그것까지 분석을 한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그런 걸 분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고려해 보면은 그 피라니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초기에 얘기했던 그 가짜 비트코이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지금으로부터 뭐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예. 제가 제 입으로 뉴스를 이제 방송국에서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 그렇죠. 예. 뉴스 위크인가에 뭐 특종이라고 해서 비트코인 만든 사람 찾았다. 뭐 인터뷰를 했다. 뭐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예. 맞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사토시에 대해서 다시 확신하기 위해선 오늘 방송은 자세히 보셔야 되고 또 다시 보셔야 됩니다. 다시 보기 10번. 제가요 여기 보면은 2014년 아 맞군요. 예, 3월 6일날 그 뉴스위크가 그 도리안 사토시 나카모토가 사토시다라고 찾아냈다고 이렇게 방송 그 도리안 사토시 나카모토 도리안에 아, 그 일본 도리안. 일본계 컴퓨터 과학자예요. 예. 이 사람도 이 사람을 갖다 그렇게 딱 써요. 그 64세예요 이 사람이. 64세도 중요합니다. 예. 그 뭐냐면은 그 찾아가가지고 뉴스위크 기자가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부인을 안 해요. 부인을 하면서 마치 사토시인 척 연기를 했다. 아니 보시기에. 딱 나는 사토시야 그렇게 얘기는 안 해요. 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비트코인에 관여하지 않고 있어. 너는 아 남들이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었다 말다가 아니고 네, 나는 네. 아 지금은 그런 거 안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거군요.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뉴스위크가 그걸 근거로 해서 기사를 쓴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걸 근거로 썼는데 그 사토시 비트코인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름이 너무 똑같잖아요. 이름이 일단 같으면은 네. 그 놈인가 보다. 사토시 나카모토고 일본계야. 맞아요. 그리고 나이는 아까 나이 말씀하셨는데 64세잖아요. 예. 네.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이거 보고서 또 피라니가 말씀 주세요 제발. 이 사토시다라고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 같은 지역에 살았대요. 이 사람이랑. 그러니까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을 알고 있는 거죠. 같은 동네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히. 어쨌든 간에 캘리포니아에 같은 지역에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일본에 사는 일본인도 아니고 예, 예. 일본에 이제 나카모토의 이름을 쓰는데 앞에 이제 도리안이라는 이름까지 같이 있는 도리안은 빼고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을 썼잖아요. 예. 근데 도리안 사토시 나카모토와 같은 지역에 살았대요. 그래서 제가 그 구글에 혹시 이런 거 있나고 이미지를 찾는데 그 찾진 못했어요. 예. 그건 찾진 못했는데 그 뉴스에는 그렇게 나와요. 사토시가 그 피라니가 같은 지역에 살았다. 그리고 피라니가 뭐 고의적인지 모르지만 자기가 아니라는 걸 하기 위해서 좀 불필요한 얘기를 갖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했듯이 자기가 채굴했다고 하는 78개 가지고는 부자가 될 수 없다. 뭐 이런 걸 유추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얘기를 써놓은 그 마지막 편지에 그 또 뭐라고 써놓냐면은 내가 일본계 프로그래머인 젊은 사토시 나카모토와 이렇게 교류를 했다라고 써놔요. 이 사람이 젊은이라고 써놓거든요. 그러게요. 예, 젊고 똑똑한 사토시 나카모토. 제가 볼 때는요, 야, 나중에 그 늙은 사토시 나카모토 도리안 나오면 걔 아니야. 라고 미리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이렇게 이름을 갖다가 사용을 했는데, 어? 혹시 그 자식이 또 나를 사칭할까봐 걱정이 됐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젊은 사토시라고, 그 전에 그런 적 없어요. 그 여기다가 딱 쓸 때 젊은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이렇게 딱 써놔요. 뭔가 하나를 깔아놨군요. 예. 그리고 이 도리안 사토시 나카모토의 뉴스가 나간 바로 다음 날, 예전에 그 자기 계정을 이용해서 예. 그 비트코인이 뭐다라는 걸 갖다가 그 P2P 모임에 계속해서 썼었거든요. 예. 거기다가 댓글 형태로 나는 도리안 나카모토가 아니다 라고 딱 한 줄만 써요. 여러분, 날짜가 중요하다고 했죠? 예. 2014년 3월 7일이면은 이분이 2010년에 그 루게릭병에 걸린 뒤 벌써 3년 이상이 지났네요. 그렇죠. 10, 11, 12, 13, 14 이제 5년째 들어가고 네. 있잖아요. 그 이에 2014년 10월에 돌아가세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루게릭병은 본래 걸리면은 4 내지 5년 만에 이렇게 예, 아직은 뚜렷한 치료제가 그 관리를 잘해도 이렇게 죽는다고 예, 하는데 때문에. 그 스티브 노킹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래 이렇게 사셨던 거죠. 그렇고 그렇게 갖고 부인하는 글을 실질적으로 이게 마지막 글인 거예요, 사토시에. 이렇게 딱 남기고 이제 더 이상 다음 글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도리안이 내가 아니라는 글을 마지막으로 이제 네, 사라진 거죠. 그렇죠. 사실상.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은퇴하고 달리 은퇴하고 나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이 무렵이 되면은 그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몇 월이 2014년 사망일은 8월입니다. 네. 2013년 3월 19일에 할피니가 그 나는 이제 병에 걸려서 죽어가. 예. 할피니가 이제 루게릭병에 걸려서 마지막 유서 비슷하게 쓴 게 2013년 3월 19일이라고 했잖아요. 네. 거기서부터 이제 1년 가까이가 더 지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내가 지금도 즐거워. 글도 좀쓸수 있고, 눈을 통해서 코딩도 하고 그래라고 했지만, 1년 뒤면은 더 상태가 악화됐겠죠. 네. 그리고 이제 8월에 돌아가시니까 그 죽기 전이잖아요. 네. 그렇게 힘겹게 한 줄을 갖다 쓴 거예요. 짧게 썼군요. 예. 네. 그게 의미도 좀 있을 것 같고. 길게 썼을, 뭐냐면 건강했다면 길게 쓸 수가 없는 길게 거죠. 쓸수 있을 건 텐데, 예. 네. 몸이 아프시니까 길게 쓸 수가 짧게 없는 쓴 거죠. 거죠. 예. 예. 죽을 힘을 다해 쓴 거죠. 예, 뭐 진짜로. 도움을 받았다거나, 예. 죽을 힘을 다해서 쓴 거죠. 예. 죽을 힘을 다해서 썼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네. 이제 그 뒤에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2016년도 5월에, 네. 크레이그 라이트라고, 오스트리아리아의 컴퓨터 공학자가 네. 내가 사토시라고 선언을 해요. 선언을 하고 나서 아무런 일이 없어요. 사토시가 아, 그 사람 선언을 했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이 없어요. 사토시가 와서 야, 라이트가 내가 아니야라고 한 줄을 안 써요.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 그렇죠. 했으니까.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누가 누구다 이런 판명을 하거나 뭐 자기 의견을 내세울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예. 저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제 추론도 많이 하고 그래서 80%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이게 합리적 추론이라는 아, 게전 세계에 이거 있잖아요. 아는 사람 없습니다. 아니, 다 이제 나와 있는 정보인데 예.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나쁜 놈일 수 있어요. 할피니를 진짜 아꼈던 컴퓨터 공학자나 이쪽 사람들이 알면서도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미디어나 이런 데서는 추적을 하는데 좀 성의가 부족했거나 이랬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네.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어떤 그 비트코인 고고학자나 이런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얘기하고 그냥 더 이렇게 사토시를 추적하진 않아요. 네. 그거는 그 제가 이렇게 하면서도 조금 우리 피디님이 하시라고 해서 하면서도 제가 하라고 한적 없어요. 이한게아 이거는 사토시를 익명으로 계속 남겨놓고 그 사토시의 그 정신. 왜냐면 뭐 코인까지 막 이렇게 들춰내고 그러면 좀안 좋은 이미지가 될 수도 있지 아, 않습니까? 레전드가 한명 필요한 거죠. 예, 레전드가 필요한 거예요. 뭐 그, 저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레전드가 사라진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 특히 요즘에는 뭐 플렉스 같은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이 자기의 성취에 대해서 충분한 대가를 받고 이렇게 자랑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요즘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충분히 뭐 부자들도 또 세상에 다 복을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옛날하고는 상황도 좀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궁금한 거는 예. 요즘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사실 이 사람이 누구다 이렇게 예. 해갖고 지목을 한몇 사람들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여기 너무 꽂혀가지고, 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도리안 사토시 나카모토나 스티븐 라이트는 아닌 게 확실하고, 네. 그리고 그닉 자버 같은 경우는 아직 살아있는 분이고, 그리고 아담 백은 또 블록 스트림을 통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일을 갖다가 하고 있고, 그 취지를 발견하기 위해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사토시가 되기엔 좀 젊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다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다른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추적은 안 했습니다. 네. 예, 깊게 추적은 안 워낙에 했는데 명백한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네. 시작할 때부터 저는 비트코인 공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들이 그 할피니를 그 구글에서 검색해 보면 블록미디어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그 굉장히 많은 게딴 데보다 많이 나와요. 본인이 쓰신 기사가 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 제가 쓴 거예요, 다. 네. 뭐 제가 실명으로 쓴 것도 있고, 뭐 그냥 번역만 한 거는 뭐 그냥 회사 이름으로 쓴 것도 있고 그런데 그 할피니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했고, 그리고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일 거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썼는데 팬이시기도 하고. 이렇게. 드러나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전달은 했지만은 그 할피니가 했던 말들을 다 조합하고 그 사람이 했던 말을 추적해가지고 이렇게 할피니가 사토시드라고 얘기한 건 오늘이 처음이고요. 네. 예. 그래서 그리고 오늘 뭐 아까 다 얘기하지 못했는데 이분이 만든 아까 그 비트코인 채굴할 때쓴그 값이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직전에 이분이 게임 업체에 있었는데 할피니가 그 RPOW라고 그 POW의 전신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게임에서 어떤 그 돈을 만드는 네. 화폐를 만드는 그런 실험을 해요. 그러면서 그이 기술의 핵심도 뭐 POW도 그렇지만은 그 핵심이 뭐냐면 인플레이션 없는 화폐를 만드는 기술을 만들려고 했던 거거든요. 아, 경제적인 거에 관심이 정말 예, 많았군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화폐라는 게 끼치는 해악에 대해서 예.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예, 그렇군요. 인플레이션이라는 해악에 알고 있고 그걸 기술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적어도 사토시의 80% 이상 이렇게 겹친다. 저는 이렇게 혹시 이 생각하는 거죠. 사람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니더라도 그 철학을 거의 1대1로 공유한 사람일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걸 공유했다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분은 말안 해도 될 거를 하는 부분과 해야 될 얘기를 안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은 뭐 구태여 뭐 젊은 일본인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뭐 내가 78개의 비트코인을 채굴했다든지 근데 이런 거는 보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자신의 운명을 이미 알고 있었고, 뭐 병도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추적을 할 것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놓고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닌가. 그렇죠. 이제 가족과 자식을 보호하려고 그렇죠. 하는 거죠. 예. 가족과 자식. 근데 그 이미 이 가족들이나 이런 쪽에 뭐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이미 들리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중요한 건 뭐 비트코인을 누가 만들었냐,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냐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지금 시점에서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백서를 만들었을 때 그 정신이 지금의 비트코인에 많이 남아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총평 들으면서 그 정신이 이어지는지 얘기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탈중앙화폐로서 가치저장 수단하는 그 발행량이 제한된 화폐로서의 비트코인. 네. 이거는 성공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오픈소스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오픈소스로 만들었다는 거는 그 거기서 끝나지 않고 무한한 가능성을 또 열어놓은 겁니다.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발전 가능성. 지금도 발전하고 있고요. 예, 지금도 발전하고 있고. 그게 이 사토시가 열린 존재인 거죠. 예, 끊임없이 열린 존재고, 그리고 그 네트워크가 강해지고, 그 강해진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서 죽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 예. 이게 천만 달러의 얘기였거든요. 예.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은, 비트코인을 P2P로 설계하면서도 그 P2P 설계 위에서 가치저장 수단이 됐지 않습니까? 가치저장으로 비트코인 위에서 뭔가 다른 네트워크가 가는 것까지 미리 예상하고 있었던 거죠. 그 예상을 했기 때문에 열어놨고, 그 열어놓은 걸 이용해가지고 2년 전에 템루시라는 그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들이 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했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비트코인 위에 생태계가 생겨나고 있다. 생겨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분들은 그 P2P 화폐로서 같이 비트코인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이 만든 사람이 이거는 천만 달러까지 가고 그건 가치저장 수단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네트워크가 활성화될 거라고 그래야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그게 어떤 모습으로 열려가는지 열린 마음으로 사토시와 할피니처럼 열린 마음으로 비트코인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존경합니다 사토시 하고 막 주겠습니다. 네, 저희도 항상 기대하는 마음으로 물론 그 사람들이 천재였기 때문에 미리 세상을 앞서갔긴 했지만 우리는 그 현재를 즐기는 마음으로 비트코인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환의 비트매니아 오늘 또 새로운 내용으로 만들어봤는데 역시나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늦으셨더라도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감사합니다.